네, 도무산에 좀 왔어요. 운동 좀 하려고 왔는데 날씨가 좀 차가워서 마스크를 좀 썼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저쪽에 보면은 부사동 오거리가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됩니다. 뭐 입구가 여러 가지긴 한데 저는 이제 집이 이쪽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와요. 여기는 이렇게 철학관하고 무속인들이 많아요, 이곳은. 예. 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음식거리라고 해서 많이 와서 먹곤 했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맛있다는 느낌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그냥 산책만 하고 그냥 가는 정도예요. 이렇게 동네 한번 보시면은 뭐 아시는 집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철학관도 있고 많죠, 여기는. 이발소도 있네요. 옛날 이발소. 저도 이발소를 이용하는데 옛날 이발소도 있어요. 저리고 저거 문스. 저 커피숍 몇 번 먹어봤어요. 문스 커피.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이 새로 생겼어요. 주차장이 새로 생겼고 누룽지 삼계탕집이 새로 생겼는데 저기는 안 가봤어요. 누룽지 삼계탕, 갈비탕, 인삼튀김. 저기는 안 가봤죠? 새로 생긴 데가 몇 군데 있네요. 이런 것도 사실은 새로 생겼어요. 요크 커피 코리아 이런 거. 이런 거는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올드하네요, 그죠? 올드하죠? 국화차, 목련차, 우엉차, 연잎차, 구절차. 아, 계절마다 좀 달라요, 차가. 소산원. 소산원인데? 보리밥집. 보리밥집이에요? 이 음식점 찍는 것도 재밌어요.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먹어본 것도 있고 또 기록에 또 남겨두는 것도 좋고 하니까. 빌라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쪽 빌라가 없던 건데 저기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 저 빌라는 있는데 요거는 앞에 새로 생긴 것 같고 뒤에 주택단지 있고. 요거 뭐예요? 요거 예전에 이제 찍어드렸는데 글램핑. 근데 이 글램핑이 아니라 캠핑형 야외 바베큐장이네요, 이게. 고기는 야외빨. 검색해보래요. 그죠? 이렇게. 고기는 야외빨.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이용은 텐트 이용 15,000원. 그죠? 예약 문의. 이렇게 나오네요. 고기는 야외빨. 한번 볼까요? 예쁘게 해놨긴 했나요, 그죠? 이렇게 얼핏. 고기는 야외빨. 그 다음에 로사 커피점인데? 로사 커피점. 너무 심플한데? 문을 안 열은 건가? 이렇지. 카페 팔롬비니. 팔롬비니가 있네. 아직 오픈을 안 한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여기도 공영주차장이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소머리 국밥집. 전통 쌍화차집. 한방차, 쌍화차. 그죠? 한방차집. 여기 내가 예전에 갔던 것 같은데? 정다원. 여기 예전에 갔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커피장. 그죠? 여기. 그리고 저쪽 반대편에 뭐 상가 분양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 건물이 참 문제가 많았던 건물인데 완공을 했네요. 신정 아트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 저게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서 20년간 소송이 걸려 있었던 건물인데 해결을 했나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분양을 해도 될런지 저건 좀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 카페. 아, 노래 좋네요. 도너츠도 파네. 꽈배기도 팔고. 다정식당. 보리밥집이네. 다음에 버섯집. 저기서 먹어봤던 것 같은데. 버섯집에선. 금강버섯.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대전 아쿠아리움, 그 다음에 주차장, 요양봉원 쓰여있죠?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는 이쪽이 더 좋더라고요. 진짜배기 명태촌. 여기 바뀐 것 같은데? 이 건물이 새로 들어섰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기 원래 우리 집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바뀌었어. 없어. 건물이 지금 새로 졌어요. 그리고 옆에 여기는 원래 있었던 곳인데 여기도 명태촌으로 바뀌었다. 명태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웬 인수 한의원이 들어왔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인수 한의원. 저기도 보면은 특별한 커피 토리스타 커피가 있죠. 그 다음에 옛날 진주식당,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반찬식당, 커피점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가장 최근에 한의원이 들어왔다는 거. 한의원을 크게 줬어요. 인수한의원. 야, 이거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신부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크게 들어왔어요. 여기에 웬 이 한의원이 들어왔을까요? 여기는 음식점 거리인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왜 그랬을까? 알다가도 모르겠다. 주택가도 아니고 여기는 그냥 관광지거든요. 근데 왜 취미로 생각해? 반찬식당. 저기 굉장히 많네 사람들이. 한번 제가 확대해 볼게요. 저 봐요, 사람들 많죠. 반찬식당 1층, 2층? 와, 3층이에요. 와, 웬일입니까? 암자가 있네요. 덕수암. 덕수암이죠. 여기는 불광사.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렇게 해서 불광사가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카페마루. 카페마루에서는 여러 번 마셨어요. 1층과 2층. 카페마루죠? 예쁘게 지어놨어요. 잘 돼요, 여기 장사. 여기 불광사도 새로 졌는데요. 이 건물이 없었던 건물인데 새로 졌어요. 원래는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주차장이었는데 새로 졌네요, 이거요. 와, 그죠? 돈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저기에 대전 아쿠아리움 입구 주차장이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예, 저기 주차장이고, 사실은 저쪽에 뒤에 있는 건물이에요. 저거. 이 건물이죠. 네. 대전 아쿠아리움. 그 다음에 유시네부어. 여기서도 여러 번 먹어봤어요. 뭐냐고요? 샤브샤브예요. 샤브샤브 집인데, 여기는 어떤 게 있나 보여드릴게요. 야채 샤브. 1인당 12,000원. 버섯 샤브. 14,000원. 엉뚱 샤브. 고르곤졸라 피자 한 판이 더 들어가니까 엉뚱 샤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신의 부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문산 한옥 카페 꽃들이라고 되어 있네요. 판다가 이렇게 있고 바로 옆에 꽃들 카페.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문산 왕돈가스 보문 플랜트. 여기는
돈가스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라떼도 팔고, 그 다음에 통등심까츠, 오므라이스, 그 다음에 새우 오므라이스 이렇게 팔고 있는 보무상 완돈가스 이렇게. 근데 제가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공사라 막혔어요. 뭔가 지금 공사 기간이고 옆에도 새로운 건물을 짓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거는 저번 한 2주 전에도 막혔거든요. 이쪽으로는 당분간 지금 공사 중이라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오시는 분은 여기까지 밖에는 허용이 안 된다 생각하시고 되도록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야죠. 저는 보문산 등산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시 내려가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길이 막혀서. 그래서 반대편으로 잠깐 옆으로 다시 틀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찍어드렸던 바로 여기 계단을 통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반찬 식당, 반찬 호떡. 여기 호떡집이네요. 여기 유명한가 본데.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죠. 그리고 화장실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카페마루 보이시죠? 아까 제가 올라갔던 카페마루. 바로 이쪽으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는 대전 아쿠아리움 보이죠? 그 다음에 숲 건강마을, 그 다음에 목재문화 체험장 가는 길 15분 걸린대요. 이렇게 이쪽에는 또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바로 대전 아쿠아리움 입구네요. 관람객 외 주차시는 30분에 만원 내라네요. 그리고 토담집, 여기서도 예전에 먹어본 적이 있는데, 토담집 한방 백숙, 오리백숙 전문이네요. 자, 그 다음에 차량 통제가 들어가고 올라가겠습니다. 좀 가파르긴 한데 여기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또 쉬어가라고 이렇게, 아이고 저기 동전이, 옛날 동전이 딱 있네요. 의자에서 좀 쉬어가시라고. 복주머니 같아요. 아, 이곳은 또 유엔사의 대전지구 전승비가 또 있네요. 뭐 자세히 읽어보진 않을게요. 아, 예.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인데, 주차장까지 왔어요. 여기도 주차장이 정비되어 있는데 차가 아마 못 들어오게 해서, 아, 안 들어왔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목재문화체험장이 이쪽 방향이죠. 네. 여기가 목재문화체험장이네요. 내용의 종합 안내도를 보시면은 주차장 바로 위쪽부터 단풍나무 쉼터, 치유마당, 그 다음에 저기가 목재문화체험장, 야외학습장 이렇게 다 써있죠. 그리고 커피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조격을 했던 기억이 나요. 커피 한 잔에 조격할 수 있어요. 뭐냐면 힐링카페 숲이랑, 숲이랑이네요. 숲이랑 볼까요? 분위기를 좀 볼게요. 숲이랑. 이곳은 카페 테라스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숲이랑 예쁘네요. 그죠? 저기가 목재문화 체험장인데 올라가 보진 않을게요. 아이고, 다 구경하기가 어려워서 요 정도만 찍겠습니다. 자, 다시 또 조금 올라가 볼까요? 이쪽은 주차장이에요. 아, 네, 여기까지 왔네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보운대라고 전망대가 있어요. 보운대 전망대.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야외 공연장. 야외 공연장이죠. 여기 보문산 볼거리는 목재문화체험장, 치우의 숲, 보문산성, 보운대. 여기가 보운대가 바로 전망대. 그 다음에 오월드, 숲속 공연장.
여기 숲속 경연자 뭐 공연 안 하는데 장소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화장실. 여기가 바로 공연장. 야외 공연장에서는 가끔 음악회를 해요. 가을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그런데 뭐 제가 일정을 조금 못 봐서, 그리고 계속 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힘들 것 같아서 반대편으로 다시 가도록 할게요. 아유, 아유, 요즘엔 힘들어요. 와, 이게 걷는 게 이렇게 힘들어졌어. 30분 좀 더 걸었는데 힘들어. 와, 아, 정말 이거 어떡합니까. 체력이 1시간 2시간 걸어야 되는데 이제 한 40분 걸었나? 아, 근데 숨이 차요. 아, 지금. 자, 이쪽으로 다시 한번 평지를 좀 걸어 볼게요. 아, 가팔라 가지고 숨이 차네요. 여러분들 중에 50대 되면 산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뭐 한두 시간 걷는 건 걷든 하지만, 안 걷는 분들은 한 시간 걸으면 지쳐요.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와, 우리가 앞으로 70, 80을 살아가야 되는데 체력 유지 좀 해야 돼요. 힘들다고 집에서 누워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걸어야 체력이 좋아지죠. 야, 공기가 맑으니까 아, 좋아요. 아, 겨울에는 추워서 이제 걷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지금 가을이니까 그나마 선선해서 산책하기 아주 딱 좋죠. 와, 역시 저는 바다보다는 산을 좋아해요. 바다보다는 저는 산을 좋아해요. 고운 데를 좀 올라가야 되겠어요. 그냥 내려가려고 하니까 좀 섭섭하고 해서 전망대죠. 고운 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목재문화체험관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고운 데예요. 건물은 아주 잘 자랐네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문산의 행복숲길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행복숲길 안내도 차량은 막아놨어요. 걸어가라는 뜻인가?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낙엽이 아주 그냥 다 떨어졌어요. 와, 이쪽으로 이렇게 바라보이네요. 와, 자, 한 150m만 올라가면 자원대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왔어요. 화장실이 있으니까 바로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전망대예요. 아이고, 자작나무가 막 아주 그냥, 아이고, 높이도 섰네요. 와. 자, 도착했습니다. 아, 저기에 보시면은 한문으로 보운대 이렇게 써 있죠? 저기 한번 올라가서 전망을 한번 볼게요. 자, 전망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대전을 시내를 한번 내다볼게요. 저 보이시는 저 건물이 대전 철도 건물 두 개가 보이시죠? 그리고 그 뒤편으로 해서 저기 뭐 스카이인가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 바로 저기가 대전역에서 옆에 떨어진 게 대라수 아파트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보이는 게 저게 이제 스카이엔 1차 2차 한신 더 휴가 있죠? 그 다음에 쭉 살펴볼게요. 저쪽이 뭔가요? 저쪽에 저기 공사건을 한번 볼까요? 가까이 가서.
아마 용운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 같아요. 이편한 세상. 그리고 이쪽이 제가 살고 있는 신흥 SKB요. 신흥 SKB 옆에 이스트 시티 이렇게 다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종합운동장이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주상복합 새로 짓는 데거든요. 여기가 주상복합 새로 짓는 곳. 그다음에 여기가 새로. 여기 이름을 잘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쪽으로 해서 여기가 송촌 같아요. 저기 빨간 글이 송촌동에, 중촌 SKB네요, 저희가. 중촌 SKB요. 그죠? 저쪽은 너무 막, 멀어서 잘안 보여요. 이쪽으로는. 한번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가 송촌동이구나. 여기가 송촌이에요. 여기가 송촌동. 와, 이게 대전의 동구 쪽이에요, 여기가. 동구 쪽. 저쪽이 아마 요쪽 지방이. 여기가 천동이구나. 요 지어지는 게 지금 천동 같아요, 여기가. 천동. 천동이요. 4블럭, 5블럭 지어지고 있죠. 천동. 그러네요. 대잔지 뭔가 했더니 천동 같아요. 참. 여기가 새로 지어지는, 여기가 뭐가 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지금 뭐가 지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는 이제 주상복합 이편한 세상 있잖아요. 이편한 세상. 복합터미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주상복합 있잖아요. 자양동이죠, 자양동. 이렇게 해서 와, 전체적으로 다 보이네요. 저게는 이게 너무 흐려서 안 보인다. 저쪽에 한번 볼까요? 와, 여기가 보이나요? 여기가 보이나요? 여기가 신세계. 신세계 약하죠. 히리히탄이 안 보이죠, 여기 신세계. 아이고, 아깝네. 신세계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이 유성 방향인데 중구하고 유성 방향은 너무 멀어서 안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자운대에 올라와서 여러분들 싹 살펴봤습니다. 요 산이 바로 식장산인데 철탑이 안 보이네요. 이렇게 식장산 이렇게 보였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다 찍었으니까 내려가도록 할게요. 저도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야, 배경은 참 좋네, 그죠? 배경은 참 좋아요. 대전 시내를 여기를 30년이 넘게 살다 보니까 구석구석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입니다. 요거로 돈 넣고 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안 봤는데 500원 내고 보시면은 자세하게 볼수 있을 거예요. 저 여러분 감사합니다.